천도 다니나봐 짓고서 살만하다야 못하는 게 없네. 내 나이가 어때서 에라가 나왔어요. 예. 우리 왜냐면은요 생방송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노래 음악을 틀어주는 반주기가 컴퓨터로 이어지는데 일반 노래방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벌써 10시간을 넘게 켜놨으니까 저것도 얼마나 숙이 나갔어. 내장이 뜨거우니까 조금 쉬었다 가야 돼. 그래서 너는 우리 여자친구는 몇 살이 됐죠? 6살이요? 네. 엄마 아빠 둘 중에 누가 더 좋아요? 유치한데 한번 물어볼게.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둘이요. 아 둘이 말하기가 어렵거든. 그러면 엄마가 이뻐 아빠가 이뻐요? 둘이요. 하나만 고르면 안 될까? 그럼 내가 좋아 네가 좋아? 둘 다? 야, 야, 머리 뒤 똑똑하다. 둘 다 좋단다. 아까 나는 여기 아이가 박수를 잘 치길래요, 감독님. 나는 놀러와서 박수 치려고 휴지를 줬더니 지랄하고 노래자랑 출연자네. 여러분들, 오늘 연로하신 분이 무대까지 올라왔어요. 예. 이 어르신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노래 갑니다. 인사하고, 옳지. 내 나이가 돼서 가자! 예, 여자 키로 갈까요? 여자 키. 나니나니 짜라짜라 나니나니 나니나니야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할 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내려가도 돼요.